남성의 운이 고려해운과 한국과 대만, 마닐라를 잇는 노선을 공동운항하며 동남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남성의 운은 고려해운으로부터 용선한 1700TEU급 컨테이너선 KMTC 인천호 환척을 KMH 노선에 투입합니다. 기항지는 인천, 대산, 광양, 부산 북항, 부산 신항, 대만, 마닐라 북항, 마닐라 남항, 호찌민, 석허우, 홍콩, 인천순이며 10월 12일 부산 북항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남성해운은 노선 신설로 부산 인천발 주 3항차 마닐라 직항 서비스를, 대만 항로는 주 1항차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한편 남성해운은 이번 KMH 서비스 스케줄에 대산항 기항을 확정했습니다. 남성해운의 대산항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성해운은 이번 추가 기항이 대산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